안녕하세요. 투데이 피규어 강창용 김재호입니다. 자, 네. 오늘 네. 이상하고 신박하고 요상하고 하지만 잘 팔릴 것 같은 네. 파라볼릭 디럭스입니다. 아. 자, 이 기타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그 자체 리스펙터도 있고 드럼 머신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했을 때 아, 이런 용어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교 탈레반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. 감히 기타에다 지금 불운하게 무슨 짓이냐? 하지만 끝까지 보고 나면 아! 하고 얌전히 돌아가실 겁니다. 괜찮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복합적인 그런 미래지향 미래지향이라 좀 그렇다. 우리가 너무 늦게 온 거지. 사실은 그렇죠. 지금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스피커도 블루투스 쓰는 판에 보통 IT 업체보다 기타 업체들이 한 10년 정도 항상 그렇죠. 우리는 아직도 옛날에 그 벨 아저씨가 만들던 전화기 배선 방식으로 우리는 아직도 코일 전자기 유도 뭐 이런 거 쓰고 있는 거니까 10년이 뭡니까 지금 몇백 년 전에 100년도 더 된 기술을 쓰고 있는 거니까 픽업이라는 거 자체가 전화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게 옛날 전화기랑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단 그래도 이것이 기타니까 기타로 할 수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하던 것들은 해야겠죠. 기타 플레이하면서 이펙터랑 앰프로 연결된 상태의 톤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스펙 저기 네. 설명해 주실 거예요. 이거 먼저 들어보고 스펙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마샬 앰프로 빠르게 한번 톤만 한번 들어볼게요. 앰프 사운드만. 자 프론트 사운드 블루스프로 MI 오디오의 블루스프로 오버드라이브 걸어볼게요. 야. 자, 크런치박스 디스토션. 기본적인 일렉기타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. 네, 네. 52만 9천 원 가격에 일단 기타로서는 합격. 네. 일단은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바디는 일단 엘더입니다. 네. 엘더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것저것 들어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파여 있겠죠. 지금 보기에도 투피스인 것 같고요. 네. 뒤쪽에 보시면 여기 KC 인증 마크 보이죠. 블루투스 스피커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거 있을 줄 알았어. 이쪽이 아마 블루투스 스피커를 위한 충전 배터리부터 여러 가지 들을 기능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. 아 여긴가? 아 이거 배터리가요. 배터리가? 충전 배터리 있잖아요. 여러분들 뭐 저기 뭐야 전기 파리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충전 배터리 같은 거. 네. 네. 어쨌든 스피커를 쓰려면 충전을 해야 되니까요. 자 그다음에 픽업은 벤티볼리오 자체. 자 그리고 브릿지는 투 포인트 여기 자체 브릿지입니다. 헤드는 파라볼릭 뭐 자체 뭐 레이어드 컷이라고 되는 거. 요거 디자인 잘 뽑혔죠. 논란의 헤드의 디자인에서 일단 한 팔짝 벗어난. 와, 이게 느낌입니다. 진짜 뭘 해도 그 헤드 쉐입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이것 때문에 항상 바디 디자인보다 뭐 바디는 뭐 저작권이 없으니까 근데 헤드 때문에 다들 엄청 머리 쥐어뜯으시더라고요. 자 트러스 로드 같은 경우에 스포크너 타입으로 돼 있어서 초보자분들은 렉 조절하기 좀 편하게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. 그냥 안쪽으로 뭔가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내가 만져도 되나 이런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곳에 잘 맞지 않는 공구로 망가뜨리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망가뜨리기도 이걸 망가뜨리는 것도 재주죠. 이렇게 되면 네. 이건 어려워요. 그냥 막대기 놓고
돌리면서 조절할 수 있게 되기 옛날에 때문에. 옛날에 제가 그 뮤직맨 기타 돌리다가 한번 부러진 적 있는데. 요새도 그럴라나? 예, 근데 요즘에 브라스로 된 제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건 강화 플라스틱 같은데. 예, 강화 플라스틱 같은데 옛날에 그냥 되게 약한 플라스틱이었어요.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. 자,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할 정보는 알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이제부터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을 좀 해야 돼요. 자, 이 녀석이 블루투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자체 스피커로 여러분이 물론 앰프에서도 들어볼 수도 있고 여기에는 이어폰 잭으로도 들어볼 수 있는 드럼 머신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.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제가 말했듯이 세 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앰프가 있다면 앰프로 빼서 드럼 머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밤에 연습하면서 같이 들을 수도 있고 그것도 그냥 여의치 않고 그냥 내가 그냥 하겠다 싶으면 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그냥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드럼 머신을 한번 틀어볼 텐데요. 정우 씨 한번 드럼 머신 한번 틀어봐 주세요. 네, 이게 드럼 머신이었나요? 네. 네. 아, 뽑아야지. 이거 온오프 이게 온오 이펙터 온오프 하고 여기 이제 스피커 온오프 했고 자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납니다. 요 가운데 버튼 이제 드럼 네, 온오프 온오프가 되죠. 자 드럼 머신이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처음 눌렀을 때 드럼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 볼륨이 나오고 템포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템포는 20부터 90까지 가능하고 리듬은 40까지 패턴 있고 볼륨은 0부터 9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. 계속 눌러보시면 여기 판넬이 있으니까 다 창이 뜨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. 일단 드럼을 키고 이 상황에서 볼륨을 좀 올려야겠네요. 지금 말씀하시니까 볼륨을 좀 줄여놔서 볼륨 한 이 정도로 키워놓죠. 아 상당히 큽니다. 예. 최대로 한번 키워볼까요? 이게 최대. 예. 예. 저희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겠죠. 이 마이크로. 자 볼륨은 살짝 맞춰볼게요. 5 정도로 낮추고 패턴. 아 템포군요 이게. 47. 요즘 50의 템포에 또 한번 하면 패턴. 셔플이네. 어우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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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한번 맞췄으니까 우리 강 선생님이 마이크를 대주셨어요. 2. 아, 1, 2, 3, 4. What's your ETA? What's your ETA? What's your ETA? What's your ETA? 자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. 자 블루투스 기능 가기 전에 그럼 하나 더 기능이 있는데 이 안에 튜닝기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꾹 누르고 있으면 튜닝 모드로 변하거든요. 그 자, 버튼 아까 버튼을 아까 똑딱이를 세 번 바꿨죠. 근데 여기서 꾹 눌러주면 이 판넬에서 이런 튜닝 모드로 튜닝 변해요. 모드로 바뀌어요. 그래서 튜닝하면 알파벳이 나오고 좌측에 튜닝 노트가 나옵니다. 그래서 G면 G, B면 B, A면 A 튜닝 노트가 나오고 아래쪽 원이 돌면 튜닝이 낮다는 거고 위쪽 원이 돌면 튜닝이 높다는 거고 두 개 다 원이 돌아서 8, 숫자 8이 딱 보이면 정튜닝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타를 샀을 때 일단 블루투스 기능을 제끼고 하나 좋은 점은 일단 메트로놈 처럼 더 뭐 예를 들어 130, 180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주하는 템포 20에서 90 정도 미디엄 초보자분들은 그 템포에서 실제로 많이 하겠죠. 그 정도 템포를 지원하는 드럼 머신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를 같이 들어보는데 별도의 장비가 없다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요새는 다 블루투스 헤드셋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쓰니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밤에도 뭐 이웃의 민폐 안 지키고 엄마 아빠 자는 거 방해 안 하면서 방에서 조용히 쳐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뭐 튜너나 여기 볼 수 있게 액정을 요 토글로 제어를 하거든요. 끄면 꺼지는데 뭐 뭔가 바이패스 되죠. 근데 키면 기본적으로 리버브가 하나 내장이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리버브에서 나오는 그 잔향 피치가 좀 변환이 좀 있거든요. 리버브가 자체로 들어 있어요. 잠깐만요. 네, 기본적으로 네. 리버브가 내장돼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이렇게. 이 스피커를 쓸 때는 리버브가 원래 켜져 있고 이펙터를 하나 써볼 수가 있는데요. 이펙터 온이 되면 디스토션이 들어옵니다. 이게 자체에서. 자 켜볼까요 디스토션? 자 이제 스피커로 저희 갖고 있는 마샬 앰프로 지금 출력을 했는데 네, 이런 여기서, 소리 정도예요. 네, 여기서 한번 이펙터 걸어볼게요. 드라이브랑 딜레이가 걸리네요. 원, 투, 쓰리, 포.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펙터가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니지만 지금 앰프로 여러분들 편의상 들려주는 거지 여기서 쓸 때
변론대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는 이러라고 쓴 이펙터가 아니고 그냥 간단히 그냥 연습해보고 싶을 때 집에서 이것저것 다 꺼내기 귀찮을 때 그쵸. 해볼 수도 있겠죠. 그냥 딱 요 정도의 뭐 앰프에 걸라고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걸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할 때 그냥 여기도 드럼 머신 같은 것도 약간 한계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. 그러면은 외부 음원을 써서 좀 해보고 싶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 가면 뭐 드럼 룹도 많고 아니면 뭐 드럼과 베이스가 같이 나와서 내가 뭐 블루스 잼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백킹 트랙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안 쓴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. 블루투스 전 뉴진스의 ETA예요. 자 그럼 블루투스를 한번 켜볼게요. 블루투스를 켜게 되면 핸드폰에서 여러분의 모바일 폰에서 블루투스 기기가 하나 뜰 거예요. 요게 이제 블루투스 버튼을 제가 이미 눌러서 지금 파란 불이 들어와 있어요. 자,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했을 경우에 연결이 된 거죠. 네. 제가 여기서 음악을 틀면 스피커로 나올 겁니다. 네. 네. 요 정도 볼륨. 근데 여기서 앰프로 빼겠다 그러면 We can go on ever. 네, 이렇게 할 수 있고. 네. 자 이런 식으로 네. 외부 음원을 틀어서 블루투스로 써서 여러분들 네. 뭐 아이패드 혹은 뭐 갤럭시 탭 같은 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거기서 외부 음원을 별도의 선 없이. 그러니까 이 기타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스탠드에서 꺼내서 아무런 선 없이 외부 음원을 내 기타에 있는 스피커로 들어가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닥에서 선 늘어놓을 거 없은. 사실 이거 기타 선 정리 안 하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는 학생들 좀 있을 것 같아요. 너 기타 치고 뒷 정리 안 하고 가랬냐. 자 이런 게 좀 없어지겠죠. 네. 기타와 이거 말씀은 어디서든 연습이 가능한 거니까. 자 이렇게 해서 벤티볼리오 기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너무나 기타에서도 뭐 이 짧은 기타의 역사에서도 막 너무 전통주의자처럼 계속 확고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변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하지만 그렇게 볼 거 없다. 다 누구에게나 목적이 있고 편의성이 있으면 그 편의성을 이길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사실 없어요. 뭐든지 편해지는 쪽으로 가요. 그 기타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 엄청 군용 옛날에 막 그 캐비넷 있어요. 예. 그걸 들고서 강동구 쪽에 있다가 구일동 저기 예. 그 뭐 있습니다. G 뭐 업체. 예. 그 계단이 또 엄청 가파르더라고. 거기 한번 들고 내려갔는데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코드코텍스의 어떤 소중함 다시 한번 느끼게는 네.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든지 네. 편의성을 이기는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또 편의성이 있는 기타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거 기타 음질 뭐야 아니면 저렇게 하다가도 그냥 편하게 다 프로처럼 소리를 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어느 날 밤에 연습해야겠는데 앰프도 꺼내서 켜야 되고 주변에 자는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연결하니까 선도 꽂고 이거 하다 보면 연결하다 지쳐서 잠들죠. 그렇죠. 연습 안 해 이렇게 되고 연결하다 저 진짜 지쳐 잠든 적 있어요. 연결하다가 옛날에. 그냥 유튜브 보죠. 네. 침착맨 같은 거 그냥 그렇죠. 나오면 그런 거 보고 너무 사랑합니다. 네. 그런 식으로 그냥 여러 니즈를 만족시킬 것 같아요. 선 없이 바로 연습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. 이게 이 기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기타 본연의 마감도 굉장히 꼼꼼하고요. 아, 그 얘기를 안 했구나. 네, 그렇죠. 기타 본연의 소리를 뭐 많이 들려드리지 못한 입장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간 관계상 좀 더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기능이 블루투스나 스피커, 내장 스피커에 대한 거다 보니까 여러분 길면 안 보시잖아요. 저도 그런데 지금 이미 길어. 네, 이미 길어. 많이 잘라주세요. 네, 그럼 이상 마치죠, 저희. 네, 지금까지 TDF 기어 강창용 김정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